어느 재상이 늦은 나이에 어린아들을 하나 두었는데 아주 총명하여 귀히 여기며 유달리 아꼈습니다. 재상에게는 신수를 잘 보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에게 아들의 운명을 물어보았지만 친구는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번 물어보았지만 여전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친구가 병이 들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재상은 병문안을 갔습니다. 재상은 자기와 어릴 적부터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왜 유독 자기 아들의 운명은 알려주지 않은 건지 마지막으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말하길 그 아이는 스무 살쯤 되면 운명대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려주지 못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재상은 아들의 목숨을 구할 방도는 없는 건지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친구는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며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당장 관직을 그만두고 강변에 정자를 짓고 살면서 아들을 마음껏 내버려뒀다가 10살이 지나면 그때 가서 그를 가르치고 혼례를 올려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20살의 과거에 급제하고 이후 운수가 대통해 귀한 벼슬에 오른 후 90살까지 장수할 거라 하였습니다. 재상이 힘들게 오른 벼슬자리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고 또 천기를 누설하는 것이라 그간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재상은 병을 핑계로 벼슬을 물러나겠다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후 강가를 찾아 정자를 짓고 지내며 아들은 밖에서 멋대로 뛰어놀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10살이 됐을 때부터 글공부를 가르치고 혼례도 올려주었습니다. 아들이 20살이 되니 정말 과거에 급제하고 홍문관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친구의 말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니 재상은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추석 때였습니다. 재상의 아들이 광릉 대축관에 임명을 받고 세조의 제사를 맡은 관리 10여 명과 함께 토원 왕산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장마 때문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 배가 한 척도 없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관리들은 제사를 치르지 못할까 염려하여 문짝 널판과 긴 나무를 구해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타고 중류까지 가다 세찬 물살을 만나는 바람에 그만 모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이 재상의 집에 전해지자 집안 사람들은 모두 통곡을 하였는데 재상만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를 이상히 여겨 까닭을 묻자 그 친구가 나를 속일 리 없다. 우리 아들은 분명 죽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들이 알몸으로 기어들어와 재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상은 어떻게 혼자만 살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어릴 때 매일 강변에서 여러 아이들과 물살을 따라 놀았기 때문에 헤엄치는 건 자신 있었고 육칠리는 거뜬히 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자 옷을 벗어던지고 물살을 따라 내려오다 저녁 무렵에 강변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몸으로 오기가 곤란하여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가 늦은 밤이 돼서야 비로소 오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재상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죽은 친구가 자신의 아들을 살려줬다며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였고 금계필담을 통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